강원도 인제 전방지대 식당. 요리 연구가와 셰프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350인분의 크리스마스 특식을 준비하는 셰프들의 손길에는 나라를 지키는 장병에 대한 고마움이 담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오는 장병들은 특별한 요리의 맛과 향을 즐깁니다. 특별식 음식이라 더 최고예요. 처음으로 이제 군부대 방문했는데요. 이제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맛있게 드셔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축하 케이크에 노래 선물까지 받은 한 장병에게 부대에서 맞은 올해 생일은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정성과 지극한 사랑을 담아서 호텔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자 힐링이 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셰프와 요리사, 방송인으로 꾸며진 국민소통 전문가단은 새롭게 단장한 경영문화복합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장병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바닥과 책꽂이, 테이블은 달라진 경영문화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포탄박스를 재활용하여 장병들이 직접 만든 관물대입니다. 이렇게 장병들의 의견을 받아 병영생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병영생활부터 취업이나 진로까지 이들은 장병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소통합니다. 12사단 출신 선배이자 개그맨 출신 오종철 소통 테이너는 강연과 레크레이션을 통해 장병들과 웃고 즐깁니다. 미리 크리스마스를 맞은 병사들이 연말을 맞아 영상편지로 부모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성! 엄마, 아빠, 곧 있으면 저녁인데 저녁하고 나서 같이 가족 여행도 가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게 제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가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충성! 재능 기부를 하는 국민 소통 전문가단의 이번 부대 방문은 달라지는 병영을 알리고 장병과 사회가 소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군 복무 여건 개선이나 국방 개혁의 어떤 일환으로 이제 저희는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결국에는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병영 신뢰도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과 소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재능 기부자의 미리 크리스마스는 병영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오지민입니다.